자, 포커스 63, 페이지 넘버 136, 136쪽. 관계대명사 what 할 차례입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에도 계속해서 관계사 파트는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번에 관계사 파트 시험에 나왔던 구비중이나 조동중 같은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얘기했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냐? 목적격이라든지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남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뭐 여기 시작하기 전에 기말고사 어떻게 주요 문법 뭔지 잠깐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일중학교 같은 경우에 3과 4과 문법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사역동사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절,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요 녀석 뭐 주의하라는 거, 마실 차가운 어떤 것이 뭐였더라? 마실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쉬운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조금 다뤄야 될 거 있네요. 그 다음에 최상급 이미 한 거네요. 이 중에서 이미 한 건 주격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조건절도 이미 했네요. 근데 남아있는 간접 의문문하고 사역동사인데 요것들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간접 의문문은 내가 이번에 시험 치면서 조금 얘기한 적 있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미중하고 도동중에는 3과 4가 문법이 뭐냐,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네요. 여기 할 때 벌써 했네요. 그렇죠. 차가운 마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이게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이고, 조심해야 될 건 살아있네 뭐 이런 얘기 할 때 했었습니다. 앉으르이자, 함께 놀 친구 이런 것들 이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부정사 진주어 이미 했네요. 쉽다 It's easy. 그것을 하는 것은 to do it. 이런 거 한 적 있죠. 이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죠. 이미 했죠. 원래는 to do it is easy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소화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는 쉽습니다라는 표현은 원래도 원칙대로 하면 to do it is easy인데 주어가 길어지면 그 자리에 가짜 주어 it을 갖다 놓고 To do it is easy였던 문장을 이 자리에 it을 놓고 얘를 뒤로 보내는 걸 보고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라고 이미 했죠? 목적의 관계에서 이미 했죠? So that 꿈은 이미 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미 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까먹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관계사가 계속 나옵니다. 관계사. 공통적으로. 그래서 관계사를 이번에 확실하게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중에서 다른 관계사 쭉 했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것들 보면 포커스 62가 뭐였냐면 관계대명사 that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that 하면 뭐 생각나는 게 관계대명사 that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이런 얘기였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를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했어요. 뭐 이거 하면 뭐 저기에서 뛰고 있는 강아지와 남자아이를 보아라.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관계사가 꾸며주고 있는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한꺼번에 꾸며줘야 될 때 그때는 뭐를 쓸 수밖에 없다? 관계되면서 that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문장 생각나잖아. 그렇죠. 뭐 이거 100% 예문은 look at the boy and the dog 해놓고 이제 관계대명사 붙일래 that are running. 아이고 running 이상하게 쓰고 있네. running over there 해서 가면 저기에서 뛰고 있는 누구랑 누구를 봐라, 남자아이와 개를 봐라 할 때 that을 쓸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남자아이 혼자 뛰고 있으면 문장이 어떻게 바뀌겠다. Look at the boy who is running over there. 또는 dad is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가 혼자 뛰고 있으면 look at the dog
Dad is running over there. Which is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되겠죠. 근데 뛰고 있는 게 둘이 같이 뛰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때는 Dad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Dad 하면 요 경우가 조금 외울 게 많았어요. 요 경우 외울 게 많았는데 먼저 어떤 경우에 그는 달에서 걸었던 첫 번째 사람이다. He is the first man that walked on the moon. 예, 다 뭐 하나씩 다 해드려야 되나? 하지 뭐. 또 다 까먹었을 테니까. 예. 도성중 학생들은 시험을 왜 그렇게 쳤어요? 어? 다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 뭐 시험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질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네?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합니까? 왜 틀렸어요? 틀린 이유가 뭘까요? 네, 특히 그래 내 눈에 띈 것도 7번이야. 그렇군요. 에이, 소수령 왜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네? 오케이. 잠깐만요. 자, 지금 98% 하고 있습니다. 대스 써야 되는 이유 중에서. 그래서 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He was 팩트니까 이제 하자. He is the first man who 하면 안 되고 대시 좋다. 이 아저씨 이름 뭐예요? 닐 암스트롱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는 뭐다? 최초의 사람이다. 그렇죠? 뭐 했던? 달에서 걸었던, 됐습니까? 달 위에서 걸어다녔던 최초의 사람이다. 자, 이런 경우에 that을 98% 쓰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다? 선행사가 그냥 the man이 아니고 the first man이죠. 선행사가 어떤 98%에 해당되는 것들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선행사가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요 옆에서 해서요. 여기 그거 스피커가 안 되나 보다. 이어폰이. 이거 말고도 뭐 he is the best man 이런 경우에 he is the best man that 뭐 오케이 그는 그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 노래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 the first처럼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거나 또는 최상급이 꾸며주고 있거나 또 the를 좋아하는 뭔가가 있었는데 he is the D라고 발음하는 거 보니까 여기다 뭐 쓰면 되네. He is the only man that can play the song. 그는 그 노래를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라는 단어도 있다 했는데요. 바로 그 바로 그 바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He is the very man that can play the song. 그는 그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야. 이러면서 베리가 매우란 뜻 말고 바로 그 라는 형용사적 뜻도 있다 해서 근데 계속해서 선행사에 뭐가 계속 붙어 있다 더가 계속 붙어 있죠. 이런 경우에 뭐 the same 이런 것도 있어. He is the same man that I 뭐 that I met yesterday. 그는 뭐 내가 어제 만났던 동일한 사람이야. The same man, the very man, the only man, 뭐 the same, the very, the only, the first, the best.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사를 꾸미고 있으면 선행사가 특별해져서 관계대명사는
사람에 따라서 후 쓰거나 사물이나 동물에 따라서 위치 쓰는 것보다는 that을 쓰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면 얘도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아 그래? 그러면 요즘 문법은 자연과학이 아니니까 이렇게 써도 지금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있었죠. 대수 써야 되는 것도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오케이. He has something that I don't have. 그는 뭘 갖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다. 선행사가 뭐인 경우 something, nothing, anything 그 다음에 all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나 all 이런 게 있는 경우에 that을 쓰는 것이 권장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근데 중2 때는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문법의 큰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제 아 그러면 뭐 그냥 뭐 who, which 이거 다 뭐 대충 공부하고 웬만하면 그냥 that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중3 올라가면 갑자기 뭐를 배우냐면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를 또 배운대요. that을 쓰면 이건 분명히 관계대명사 who 관계대명사 which인데 얘는 이렇기 때문에 that이 안 돼 이런 얘기들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 말고도 무슨 얘기도 했었냐 I know the girl who can speak 5 languages. 나는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 여자애를 알고 있어. 이런 표현에서 이때는 who 대신에 뭐가 된다? that이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여기에 사물이 선행사일 때는 which 대신에 that이 된다. 그러니까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되고 who 대신에 that을 써도 되고 whom 대신에 that을 써도 되니까 아 그러면 뭐 사람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굳이 뭐 구분할 필요 있을까? 그냥 다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that만 쓰면 그럼 다 오케이 아니야 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근데 중3이 되면 갑자기 아 이거는 관계대명사에 뭐 계속적 용법이니까 쓰면 안 돼, 이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that을 쓰면 안 돼, 이런 것도 배우게 될 예정이니까 무조건 관계대명사 who, which는 무조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학습하면 안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that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아직도 조금 애매해하는 친구들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좀 더 진행하면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이런 것들 두 문장 분리하면 다 이 관계대명사 문법의 핵심은 두 문장 분리했다가 또는 두 문장으로 돼 있는 걸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얘가 he가 될 건지 his가 될 건지 him이 될 건지 주격으로 뒷문장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되면 선행사가 주격이 되면서 관계대명사 절이 분리가 되는지 소유격이 되면서 분리되는지 목적격이 되면서 분리되는지 이거 구분해야 하면 이게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이렇게 말로 하니까 또 안 되나요? 예문을 봐야죠. 역시 문법은 예문이야. 그치? 자 이거 성모야 무슨 격이야? 당연히 주격이죠.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I know the girl and she can speak 5 languages. 이렇게 되죠. She 무슨 격인지 물어보는 거 몇 학년 때 얘기야? 중1 때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주격이고 내가 그리고 주격일 때 조심해야 될 거 뭐 이런 얘기했어. 그렇죠? 주격일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다? 그렇지. 뭐 생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생략할 수 없죠. 네. 생략할 수 없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나올 거니까 동사가 나올 거니까 얘를 제거했다 치자. 있을 때는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이 될 건데 얘를 제거하면 우리말로 5개 국어를 하는 좀 되겠죠. 나는 5개 국어를 하는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거는 맨날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She speak가 어디 된다 그랬어?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그 녀석의 형태를 제발 좀 조심하라고요. 그럼 그거 안 틀리는 방법은 결국 뭐야? 핵심은 두 문장 분리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And she speaks야. And she speaks야. And she speaks 해야 되는 거죠. I know the girl and she speaks five languages 이렇게 되죠. does가 들어있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무슨 격이지? 어 성모 이건 무슨 격이야? He has something that I don't have. 당연히 목적격이죠. 그럼 목적격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 뭐 생략 먼저 얘기할까요?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He has something I don't have. 그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다. 또 조심해야 될 거. 얘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두 문장 분리. He has something. But I don't have it. 두 문장 분리할 때는 거꾸로 얘가 없으면 틀린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죠. 그는 뭔가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아. 얘랑 얘가 사라지면서 뭐가 된 거야? 대시 된 거라고요. 사라지면서 합쳐서. 그래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얘를. 관계를 맺어주는 말의 품사가 뭐야? 접속사죠. 두 문장의 관계를 맺어주죠. 그쵸? 그 다음에 얘 인칭 대명사죠. 그거 두 개를 한 단어가 해결하는 게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좀비 때려잡으라고요. 여기 관계 대명사가 있을 때는 선행사가 다시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이 부분이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얘가 something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두 문장 분리한다면 다시 두 문장으로 분리합시다. 다시 두 문장 분리하면 여기 쉼표가 좋겠고 여기는 접속사 내용상 but이 좋겠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만 따질 건데요. 뭘 따질 거냐? 1, 2, 3, 4, 5 해보세요. 3이죠. 그렇죠? 3이라고 말하는 순간 얘가 무슨 어란 말이야? 목적어죠. 그렇죠? 근데 얘를 관계사로 바꾼 버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물어본다는 얘기는 선행사인 something이 두 문장 분리할 때 여기에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여기만 따지면 목적어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고 부른다고요 여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가 불완전하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못 부르는 거야? 접속사라고 못 부르는 거라고. 뭔 소리지? 얘가 만약에 접속사 됐... 뭐 간단한 문장 하지. 자, 얘하고 얘하고 생긴 건 똑같죠? 그쵸? 자 근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문법적으로 문법 명칭은 관계대명사죠. 얘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네요? 접속사 대시죠. 내가 접속사 대시를 그냥 겉만드는 대시라고 안 그러고 자꾸 무슨 말을 더했어. 뭐를 겉만드는 대시라고 그랬어요? 그쵸?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런 게 왔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에 대해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거야 이제. 다음 두 that 중에서 생략될 수 있는 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다음 두 개의 that 중에서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누군가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생긴 that에 대해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그럼 얘부터 따져볼까? 얘 생략 돼, 안 돼? 생략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그냥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부족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 생략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도.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거죠? 아니죠. 얘는 왜 생략되는 거야? 접속사 대, 이거 0.5죠. 나머지 0.5도 채워줘야죠. 그렇죠. 목적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적격이 아니고 여기서는. 얘는 접속사 대신데 지금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를 끌고 다니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생략이 되고 얘도 생략이 돼. He has the book I don't have. I said I was angry가 된다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각각 달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대신에 딴 거를 굳이 뭐 바꿔 쓴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얘 대신에 위치가 되나요? 후가 되나요? 될 리가 없죠. 그쵸? 얘는 어때요? 얘 대신에 다른 거 쓸 수 있나요? 딴 거 쓸 수 있죠.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위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엔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이 자리에는 위치, 댓, 생략의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뭐니까? 접속사 대신데 목적어. 이게 몇 형식, 이 전체 문장이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건데? What did you say? 라고 묻겠죠. 너 뭐라고 말했었니? 됐습니까? 얘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라고,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순간 얘가 3형식이라고 얘기한 거야, 니들이. 그리고 내가 명사절이라고도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목적어를 끌고 다니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대신이니까, 그래서 얘는 생략. 이 자리에는 생략 또는 that. 이 자리에는 생략, 위치, that 세 가지 옵션이 가능하다. 완전해, 불완전해? I was angry. 나 화났어. 독립만세 부를 수 있죠? 독립만세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뭐가 있어야 완벽해진다? 더북이 있어야지 완벽해진다. 왜? 더북이 있어야지 완벽해진다. 학교 선생님들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도 그 용어를 쓰는 거야. 난 이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완벽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선행사가 이 문장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무슨 어로서 들어가게 된다? 목적어로서 들어간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것들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어가 몇 개냐,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 목적격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숫자가 달라지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숫자를 바꾸게 하는 뭔가가 사라진 걸 보고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한대요. 지금 목적어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들 쭉 했고요. 격을 아직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하하하하하. 문재인 뭐 성대모사 하냐? 하하하하하. 오케이. 자, 오늘은 근데 포커스 63에서 관계대명사 what을 하는데요. 얘만 미리 얘기하면 얘만 별종이야. 관계대명사 what만 별종이라고 얘기하나? 선생님이 이제 관계대명사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겁도 좋고, 그 다음에 야, 뭐 자잘하게 외워야 되게 좀 많지만, 사실 이거 다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하면 이거 결국 누가 다 해서 다 떼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해서 다 떼버리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책, 그는 가지고 있다. 내가 갖고 있지 않다 책을 갖고 있어.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책을 갖고 있어. 나는 안다. 5개국어를 한다 소녀를 알아요. 하는 소녀를 알아요. 5개국어를 하는 소녀. 누가 보면 한다에 타짜 떼버리고. 어떤 시처럼. 결국은 관계대명사 저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뭐 제가 좀 저렴한 요즘 버전으로 하면 어떤 식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학교 선생님들 정식 용어로 하면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형용사절이라고 했는데 오늘 배울 얘만 형용사절이 아니야. 얘만 명사절이야. 아 그게 뭔 소리야 선생님. 아 오케이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분명히 요렇게 w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맨날 내가 표시하는 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 녀석이 뭐가 된 적이 없었냐면 이 녀석만 가지고 앞만 길어봤자를 따져본 적이 없어. 뭔 소린지 잘 모르지. 얘는 다른 얘니까 없애고.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됩니까? 되죠. 그렇죠? 왜 되냐 하면 뭐를 포함하고 했으니까 선행사를 포함했으니까. 그렇죠? 선행사가 있어야지 이 덩어리가 뭐의 덩어리가 되냐? 명사의 덩어리 될 수 있단 말이야. 얘만 가지고 이래 버리니까 형용사를 지금 명사로 생각하고 이상한 짓을 한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배울 거 미리 잠깐만 얘기하면 뭐 예문하면 뭐 이런 문장 배울 거야. When I said it right. 이런 문장 오늘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앞에 선행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가 없는데 이게 돼.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What I said is right. 이게 뭔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말했던 것이 옳다.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이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지금 관계대명 오늘 배울 게 관계대명사 what이라 했는데 관계대명사 what만 별종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설명에 분명히 뭐라고 나올 거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써 있는 부분 찾았나요? 그 말은 앞에 선행사 없이도 얘는 명사가 될 수 있단 말이고요. 자,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 말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에 What I said is right의 또 다른 버전은 이겁니다. 원래 버전은 이거였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문장도 시작. The thing which I said is right. 이 문장이었어. 이거 지금 여기에 The thing which I said is right이나 What I said is right이나 둘 다 똑같은 뜻이야. 내가 말했던 것이 옳다. 됐습니까? 자, 이거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하면 쭉 가고 쏙 빼 그거 할까 말까? 준비됐죠?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쭉 가고 쏙 빼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The thing is right 더하기 and I said the thing.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그게 맞아.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었어. 두 개를 합치니까 내가 말했던 것이 옳다. 그러면 이게 뭐 1단계 하면 그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했었다. 이게 0단계. 1단계. 내가 말했던 것이 옳다. 아, 네가 어떤 시 할 예정이래. 그럼 뭐 미리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네가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래. 이제부터는 영어로 진행하면 되죠. 못 찾기 반복된 곧 찾죠. 그러면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져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우리가 관계사라는 문법을 쓸 거니까 얘가 포함된 뭔가로 바꾸죠. 그리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간다? 일로 가겠죠. 이렇게 하면 뭐 할 준비 끝? 주차하러 갈 준비 끝.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내가 안 된다고 막 혼내고 막 그랬죠. 반드시 선행사 뒤에다 주차시켜라.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which I said is right 시였는데 그런데 얘 뜻이 뭐예요? 이 뜻이죠. 그쵸? 뭔가 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냥 것이야 것. 어? 의미가 뭔가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어. 그냥 단순한 뜻이야. 둘 중에 뭐야? 중요한 의미다 아니면 단순한 의미다? 단순한 의미죠. 그러니까 얘한테 지금 뭔 짓을 하냐면 야 이거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좀 없애고 싶은데? 어 그래? 그럼 없애. 아! 이러니까 안 되는데? 얘는 앞만 길어봤자 잇이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얘 무슨 시동물인데? 어떤 시동물인데? 얘가 분명히 결국 초간단 버전 해보면 it is right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갖고는 it is right이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래? 그럼 다시 살려야 되겠다. 아 너무 긴데? 아 그래? 그럼 없애. 아 이러면 형용사만 남았는데? 아 그럼 다시 갖다 놔.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 새로운 뭔가로 바꿔 쓰자. 근데 무슨 뜻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것이란 뜻을 갖고 있는 뭔가로 쓰자. 아 그래 그러고 그게 있었구나. 것 이거 쓰자 그랬더니 아 안 돼 얘는 벌써 뭐 할 때 써먹었어? 관계사 할 때 써먹었어. 야 것 만드는 데도 있잖아. 야, 겉 만드는 뎃은 어때야 돼? 여기가 완벽해야 된다고. 이거 완벽하지 않다고. 왜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죠.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에이, 겉 만드는 데 여기 못 쓰네. 너도 탈락. 다시 원점. 그래서 결국 이 자리에 뭘 쓰기로 했다? 얘를 쓰기로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관계사들은 전부 다 무슨 시 역할만 하는데 형용사 어떤 시 역할을 하는데 오늘 배울 이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요. 유일하게 관계사에서 유일하게 명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하차는 뭘 잡아먹었기 때문에 the thing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the thing 그 것 명사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one만 유일하게 뭐다? 명사절이다. 별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얘만 뭐다? 얘 자체로서 뭐가 될 수 있다? it이 될 수 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the things가 뭐 선행사가 어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they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they든 it이든 전부 다 명사의 역할하는 거죠. 내가 뭐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말을 했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옳은 말이다. 그랬으면 그때는 뭐 내가 한 가지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게 다 옳다면 뭐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얘도 따라가줘야죠. 그렇죠? 따라가줄 거고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What I said are right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뭐래? 이런 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밑밥 깔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교재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5개국어를 하는 내가 말했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뜻까지 갖고 있다? 내가 말했던이 아니고 내가 말했던 것 what I said 됐습니까? 것을 포함한 뜻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연결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의 역할을 하는 거다?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스스로 선행사를 포함하며 그 포함된 선행사가 바로 뭐다? The thing 또는 the things가 선행사다. The thing that, the things that,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로 what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아우, 발짱 끼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네요.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건 예문이죠. The show is the thing. I waited for the thing. 자, 그러면 이제 0단계. 그 쇼가 그거다.
나는 기다렸다 그것을. 됐습니까? 그 쇼가 그거야. 나는 그 쇼를 기다렸어. 나는 그것을 기다렸어. 1단계. 다 써드릴까요? 다시? 써드릴게요. 0단계죠. 1단계 해보세요. 뭐 여러가지. 와, 거기까지 벌써 가요? 뭐 더 띵 왜 또 써? 이해하면 될걸. 그쵸. 어, 뭐 맞는 것 같은데 얘기해보세요. 나를 기다리게 한 것은? 뭐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다짜를 떼버리고 어떤 애 분위기를 넣으면 되잖아. 아, 그게 그렇게 신기한가요? 뭐 이러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기다렸던 건 그 쇼야.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다짜 떨어지는 건 얘인 것 같네. 이렇게 됐잖아. 맞죠? 그럼 2단계에서 여기선 야 니가 꾸미러 간대. 물음표도 없애고 너 안에 있던 뭔가가 뭔가로 바뀌어서 어디로 가야 된대.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뭐? 밑줄 긋기죠? 얘랑 얘랑.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다시 한번 딱 쳐다보고 후나 훔 쓰는 친구는 없겠죠? 엄마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하러 가야죠. 됐습니까?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되고 선행사 더띵 뒤에다가 예쁘게 집어넣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쇼는 바로 그것입니다. The show is the thing. 내가 기다렸었던 which I waited for.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별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The show is what I waited for 이렇게 바꾼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역할이 얘가 명사라매. 그럼 명사라면 뭐 따져야 된다 그랬더라 내가 맨날. 그렇죠. 어를 따져야죠. 이게 무슨 어인데. 오케이, 당연히 보호죠. 됐습니까? 그 쇼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 완성되겠죠. 됐습니까? 그 쇼는 그거야. 그거는 그건데 어떤 그거? 내가 기다렸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들을 이끌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어 3종 세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고등어도 아니고요. 재미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What I like is this watch 이러고 있네요. What I like is this watch.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와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막 물어보고 있죠. 내가 뭘 좋아하지? 자, 여기까지 일단 보면 되겠죠. 얘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관계 설명이니까 얘가 요 부분만 해석하면 내가 좋아한다인데 요렇게 합치니까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시계다 이러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건 이 시계야. 됐습니까? 그럼 요렇게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 이시 되죠. 그러면 초간단 버전 It is my watch. 뭐 없이 이시 됐어? 선행사 없이 이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끊어읽기 할 때는 내가 뭐를 쓸 수가 없냐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It is this watch. 그건 이 시계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시계야. 그러면 여기에
요 녀석 I like the thing 할 수 있어 없어? I like the thing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I like the thing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면 I like the thing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I like the ice cream 되냐 안 되냐 물어본 거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어? I like the ice cream. I like the book. 돼 안 돼? I like it. 돼 안 돼? 되는데 안 했죠. 그렇죠?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다? 요 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고요. I like the thing. I like the ice cream.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 자리에 뭘 써놓고 i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봤었습니다. 아니면 it을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the thing 같은 거를 써놓는다든지. 자 여기에 what I like it is this watch, what I like the thing is this watch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틀린 문장이라고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래? 뭐라고 답하면 될까요? 자, what I like is this watch랑 똑같은 문장을 하나 써봅시다.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뭐예요? 이거 지금까지 읽어온 힌트를 살펴보면 위에를 쳐다보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뭔지가 나옵니다. 에? 오케이. 이거랑 똑같은 버전이 the thing. 위치 I like 했는데 지금 여기 is 있거나 the thing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근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is the thing which I like is this watch 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is이나 the thing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여기에 is이나 the thing이 있으면 왜 안 돼요? 그 말이 그렇게 어렵나? 여러분들 공포 영화 되게 싫어하나 봐요. 좀비니까. 됐습니까? 이거 그럼 다른 질문 아까 이거 무슨 격인데 이거 위치. 어? 무슨 격이야? 뒤에 이렇게 이거 또 땅콩 그려야 돼 이거? 그렇죠. 이 뒤에 주어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거의 얘가 모일 가능성이 높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죠. 그렇죠? 그럼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the thing이 또 나오면 좀비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여기에 what I like is 라고 해야지 what I like it is this watch 라든지 what I like the thing is this watch 라든지 이런 것들 틀린 것들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찾아내려면 뭐 해야 한다? 얘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얘가 무슨 격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얘가 있으면 뭐라고 불리니까 때려잡아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새로 배운 겁니까? 아니면 이미 배운 겁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안 배웠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온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좀비 나타나면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 안 했습니까? 다 했던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what I like it is this watch 라든지 what I like the thing is this watch는 틀린 문장이다. 왜? 이 부분이 완전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됐습니까? 모르는 표정입니다. 아직 알 리가 없어요. 아직 문제를 풀어봐야 알죠. 자 do you know what he said? 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얘는 이렇게 바꿔주세요. Do you know를 지우고 I know로 바꿔 쓰세요. I know what he said. 그리고 여기 끝에는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로 바꿔야 되겠죠. I know what he said. Do you know what he said는 어디 다른 문법 파트로 넘어가 있어야 돼. Do you know what he said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파트에 가 있어야 될 예문입니다. 그나저나 Do you know what he said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그거 뭐 했는지 아니
그렇죠. 너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니?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여기 문법이 아니야. 그건 간접 의문문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건 I know what he said입니다. I know what he said. I know what he said가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아,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감이 올 수도 있는데 아 이거 관계대명사 what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지에서 얘가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위치도 그렇고 위에치의 뜻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하는 거 했잖아. 어, 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쵸? 1번의 뜻은 전부 다 뭐야? 여기에 있는 1번은 무슨 사야? 이거 전부 다 의문사로서의 뜻이죠. 근데 여기에 2번 뜻은 전부 다 뭐야? 관계사죠. 그러니까 후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후미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위치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묻는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오거나 또는 나하고 문제 풀이할 때 다 만나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를 배우고 나면 이제 누구도 이 친구도 얘냐 얘냐 물어보겠죠. 그렇죠? 1번은 뭐예요? 무엇, 무슨 이란 뜻을 가진 뭐? 의문사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관계사. 자, 그래서 I know what he said. 다시 돌아가서 I know what he said의 뜻은 나는 안다. 그가 말했던 것을. 됐습니까?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어. 자, 이거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궁금해하다라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 뜻이 읽어보세요. Wonder, 궁금해한다라는 뜻을 가진 녀석입니다. 자, 요 세 문장으로 비교하면서 설명 좀 할게요. I know what he said. Do you know what he said? I wonder what he said. 공통점은 전부 다 셋 다 몽땅 다 뭐가 들어있어? What he said가 다 들어있죠. 그렇습니까? 자, 내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what he said는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I know what he said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물음표가 안 생기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다. 그리고 해석은 솔직히 해석은 두 가지 해석이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건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독해야 문법이야. 문법이죠. 독해 시간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해도 이렇게 해석해도 내가 맞다고 얘기할 거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다고 얘기할 거고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독해가 아니고 리딩이 아니고 문법이니까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나는 알고 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할까요? 그가 말했던 것을 할까요? 그렇죠.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가 무슨 말했는지 알고 있다나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문법 시간이니까 지금은 얘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한다? 나는 알고 있어. 그가 말했던 것을. 물음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래서 얘 관계사라고요. Do you know what he said? 이거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알고 있니? 그렇죠.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가 무슨 말했는지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그가 무슨 말했는지.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생긴 what he said인데 what he said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겨요? 물음표가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죠? 난 몰라. 혹시 너는 아냐고. 됐습니까? 그 사람이 영어 선생님이 뭐라 뭐라 막 지키던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학원 마치고 집에 가면서 Do you know what he said? 물음표가 이번에는 얘는 물음표가 안 생기는 버전이었죠. 근데 얘는 물음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이거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얘가 뭐다? 의문사다. 됐습니까? 그다음, I wonder what it said. wonder의 뜻이 뭐라고요? 난 궁금해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럼 I wonder what it said. 예, 물음표가 생기나요? 물음표가 안 생기나요? 물음표가 생기죠. 난 궁금하다며. 난 궁금해. 어? What it said를. 자,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어? 얘를 해석으로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리딩이라면 독해라면 이렇게 1번으로 해석해도 되고 2번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고. 근데 내가 궁금하다고 해놓고 what it said를 붙여놨어. 그러면 자 1번으로 해석하면 나는 궁금하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2번으로 해석하면 나는 궁금하다 그가 말했던 것을, 난 그가 말했던 것이 궁금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 인데요. 자 여기에 what it said에 물음표가 붙어요 안 붙어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있죠 지금. 나는 궁금하다고 얘기했어 여기에 what it said를.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 붙일까요 붙이지 않을까요?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난 궁금해. 그렇죠? 여기 오늘 설명 시컷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서 모르겠어. 그러면 모르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야 너는 절마 저게 뭔 소리 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나는 절마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나는 저 사람, 너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아니 라는 말하고 나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다 하는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물음표 붙일까 말까? 물음표 붙이죠. 모르겠다는 얘기죠. 뭘 안 붙입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문법적으로는 의문사라고요. 관계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표정이 내 중2 때 표정하고 똑같네. 뭐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똑같이 생긴 what it said인데 여기에 what은 뭐다? I know what it said의 what은 관계사라고요. 자 여기에 1번 말고 2번 3번 있죠.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언제 만나게 될 거냐 하면요.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이거 너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에서 Do you know what it said? I wonder what it said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시험 문제를 만날 것을 이제 또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 여기에 what에다 이렇게 밑줄 꺼놨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what의 종류와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냐. 밑줄 친 what 중에서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누구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 2, 3 중에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바꿔서 읽을 준비들 하시고요. 준비됐나요? 그래서 셋 중에서 the thing which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번이고? 1번이고 어떻게 이거랑 똑같은 버전이 뭐다? I know the thing which he said 라고 해도 상관없다고요. I know the thing. 나 그거 알아.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he said. 그가 말했었던 the thing을, 그것을. 근데 나머지는 안 돼요. 얘는 그럼 뭔데요 선생님? 얘는 두 문장으로 뽀갤까요? 두 문장으로 뽀개면 뭐 더하기 너는 아니 더하기 그는 무슨 말 했었니? 그는 무슨 말 했었니? What did he say? 이거 당연히 뭐야 이거? 의문사야 관계사야? 의문사죠. 그럼 what did he say가 do you know, 얘가 do you know가 주절이야. what he said가 그러면 종속절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what did he say 할 때 물음표도 있고요. do you know에도 물음표는 똑같이 있죠.
근데 둘이 합쳐질 때 Do you know what he said의 이 물음표는 Do you know가 갖고 있던 물음표일까요? What he said가 갖고 있던 물음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Do you know가 갖고 있던 물음표겠죠. 얘가 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직접 물어볼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간접적인 다른 문장으로 들어갈 때는 묻는 느낌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 아니면 묻는 느낌이 사라져야 된다. 그렇죠. 묻는 느낌이 사라져야 된대. 그게 묻는 느낌이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묻는 문장을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대요. 내가 2학년 때가 문법의 제일 어려운 부분들 다 한다 했어요. 됐습니까? 계속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정신 차리고 바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똑같습니다. 내가 궁금하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물음표 있으면 의문사다. 이거 물음표, 이거 두 개는 물음표가 없네. 아, 그럼 얘들 둘이는 1번하고 3번은 관계사고 얘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의문사다라고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찾았어? I know what he said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봤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왜? 나는 그가 what is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알고 있어. 난 알아. 이래놓고 what he said를 뒤에다 붙였다니까. 그러면 이게 what he said에 물음표가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붙을 리가 없죠. 안다는데. 어? What did he say? 라고 묻겠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I know what he said 라고 말한 사람이 What did he say? 어? 막 학원 밖에 나가면서 나 오늘 배운 거 잘 알겠어. 다 이해가 돼 라고 말하는 애는 뭐라고 말하면서 나가겠어? I know what he said 라고 말하겠지. 그러면 걔가 옆에 있는 애한테 What did he say? 이렇게 하겠어? 어? 뭐라 카드노? 하겠어? 물음표가 생기지 않죠. 근데 Do you know what he said? 라고 말하는 애는 야 너 알겠냐? What he said를 물음표 붙는 거 이 말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뭔가 궁금증이 있는 거야 궁금증이 없는 거야? 궁금증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생긴 What he said고 What he said고 What he said인데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그래서 I know the thing which he said로 바꿨을 수 있는 녀석이고요. 얘는 the thing which 같은 거로 못 바꿔 쓴다고요. 둘 다. 그럼 얘는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Do you know 더하기 what did he say? I wonder 더하기 what did he say? 라고요. 그리고 what did he say가 다시 묻지 않은 느낌으로 바뀌는 건 다른 문법이라고요. 간접 의문문이라고요.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맞죠? 방금 전에 뒷버전에 얘기했는 거 뒤에 보면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묻는 걸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있고요. 넌 뭐냐? 넌 없어도 되겠대. 그 다음에 엄마야? 이렇게 가버렸냐? 이쯤 가면 되나? 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그래서 I know what he said는 I know it이죠. 그렇죠? What he said가 궁금한 점이 있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도 해석은 뭐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문법이니까 어떻게 해석하자고? 나는 안다. 그가 말했던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버전 도원이가 한번 해보자. I know what he said 랑 똑같은 버전은 뭐다? I know what he said 하고 똑같은 버전은 뭐다? I know the thing. 그렇죠. Which he said. I know the thing which he said. 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그렇죠? 알 것만 같죠?
그쵸? 모르겠으면 복습할 때 잘 써주세요. I know the thing. 난 그거 알아. 그거 뭐? 그건 건데 그가 말했던 것. Which he said. 또 쉬운 문제 유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the thing이 있는데 여기다가 I know the thing what he said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될 리가 없죠. 여기에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나타나면 더 이상 관계되면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what을 쓸 수 없습니다. I know the thing what he said 하면 틀렸어요. I know the thing which he said. 그나저나 이거 무슨 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도 되겠죠. I know the thing he said 이 버전도 되겠고 I know the thing that he said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뭐가 뭐 또 어떤 점 여러분들 이 문법을 배우면서 무슨 일도 지금 생기고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방법이 I know what he said도 있고 I know the thing which he said도 있고 I know the thing that he said도 있고 I know the thing he said도 있네요. 그렇죠? 몇 개지 이거? 네 개네. 그렇죠? 다음 좀 틀린 문장은 하기 딱 좋죠. I know the thing what he said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든지 I know what he said it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그치? 됐습니까? 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오겠죠. 일부러 쉽게 내고 있어. 뭐 이거 방금 했던 거니까 둘 중에 뭐겠어? I know what he said겠죠. 그렇죠? 그럼 밑에 거는 그렇죠. I know that he said it. I know what he said. 근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얘기하는 건가요? 오케이.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는 간다. 그가 말했던 것을. 그 말했던 것이 그렇죠?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다는 게 보겠다는 여기 이 문장 가지고는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이 말을 하는 사람 알지만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뭐지? 난 안다. 그가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얘가 뭐 대신 왔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랬어? 어? 그래서 얘는 뭐 하는 놈이다? He said it. 완벽해. 불완전해. 완벽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는 대시다? 겁 만드는 대시라고요. 얘는. 여기 완전하네. 그렇죠. 완전하니까 얘를 쓰면 안 돼. 얘는 완전해. 불완전해. said가 분명히 said the thing 이라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목적어가 없죠. He said the thing. He said goodbye. 이런 표현 씁니까? 안 씁니까? He said goodbye. He said goodbye. He said the thing.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면 say라는 동사가 삼형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 He said the thing. He said goodbye.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단 말은 지금 얘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불완전한 녀석을 겉만드는 what이라고요. 불완전한 것을 겉만드는 건 what이네. 불완전한 것을 the thing을 포함하고 있는 뭔가를 겉만드는 건 what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the thing 넣을 자리 있나요? the thing을 넣을 자리에 누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it이 버티고 있죠. 여기에 the thing을 넣을 자리가 있나요? 'He said'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 어딘가에 the thing을 넣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넣을 수 있죠. 그 말은 여기에 what을 써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여기에 더띵 넣을 자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고 그래서 얘가 맞다고요. 그리고 해석은 그가 그것을 말했다라는 사실을 나는 안다고요. 얘 해석은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조금 다른 얘기야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제 중2 때 표정 같네요. Going fishing is what my dad does on weekends.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겠다? 낚시 하러 가는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주말마다 하는 것이다. 하는 일이다.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 주말마다 뭐 하는지 궁금해? 안 궁금해 지금? 전혀 안 궁금하죠? 그러니까 what my dad does on weekends 에 물음표 붙일까 말까? 안 붙인단 말은 이 what이 도어나 1번이란 말이야? 2번이란 말이야? 이 와시 1번이야 2번이야 찍어 찍어 1 아니면 2야 2번이란 얘기고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은 얘하고 똑같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다? Going fishing is the thing which my dad does on weekends 하고 똑같은 문장이라고요. 됐습니까? 낚시가 그거야. Going fishing is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my dad does on weekend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비교. 의문사 what은 무엇 또는 무슨 이라는 의미다.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know what this is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너는 아니. 그렇죠. 너는 이게 뭔지 알고 아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 자, 그래서 이거 Do you know the thing which this is 로 바꿨을 수 있죠? 그렇죠. 될 리가 없다고요. 안 속네. 재미없게 옥장판 또 팔라 그랬는데. 그래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Do you know 물음표 더하기 What 당연히 물음표 붙일 느낌으로 해야지 What is this 됐습니까? 얘는 뭐 더하기 뭐다 Do you know 더하기 What is this를 합친 거다 너는 아니 더하기 이게 뭐니 를 합치니까 Do you know what is this가 아니고 Do you know what this is 로 바뀐다. 그래서 이 what은 1번이고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 이런 걸로 바꿨을 수가 없고 의문사다. 오케이. 자 얘 또 여기 관계 대명사로 써놨고 이따위 문장을 써놨죠. 자 이거 선생님 고칠 건데 이거 또 책이 잘못됐어요. 근데 이게 관계 대명사 지금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이 예문으로서 이 what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1번이다 2번이다 얘 지금 1번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거야 이 문장을. 근데 왜 고치냐 Do you know what they want 해석하면 무슨 얘기하는 걸까 지금 너는 아니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너는 아냐? 자, Do you know 뒤에 what they want는 물음표가 붙일까요? 물음표 붙이지 말까요? Do you know what they want? Do you know what they want? 오케이. 곧 있으면은 어버이날이네? 아, 오늘인가? 아, 오늘 어버이날이네. 그렇죠? 그러면 Do you know what they want? Do you know what your parents want? Hey, hey, hey! 어? Do you know what your parents want? What? What do they want? Carnation? Money? Do you know what your parents want? Do you know what your parents want? 내가 계속해서 물어봤죠, 뭐라고. 그렇죠? 그럼 지금 말하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 다 물음표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걸로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지금 이거 의문문사야 지금 이거. 얘를 관계대명사 하려면 일단은 무조건 여기 물음표는 없어지는 게 맞고요. 일단은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얘를 어떻게 바꿔줄까? I wonder 할까? I wonder what they want 할까? I know what they want 할까? I know what they want 정도 하면 되겠죠. 이러면 얘가 드디어 2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I know what they want 하고 마침표. 크리스마스야. 아빠가 마트 갔어. 그쵸? 아빠가 마트 갔어. 크리스마스 전에 한 며칠 전에 아빠가 마트에 왜 갔을까? 선물 살라고 왔겠지. 그치?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아빠 술 한잔 탁 드셨어. 그쵸? 그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I know what they want 이러면서 뭘 막 사시겠지. 그치? 그쵸? 그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물음표가 생긴 건가요? 안 생긴 건가요? I know what my children want 막 이러겠죠. 그쵸? 그쵸? 마음에 들던가요? 마음에 들죠. 아, 안 들어요? 안 주십니까? 아, 돈으로 그냥 주신다. 아, 근데 그거 I know what 도헌 wants 이러고 말씀하시면서 돈 탁 보내주시는 거죠. 그렇죠? I know what they want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음표가 안 생길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든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말하는 순간에는 물음표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고 2번에 what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know the things가 좋겠네요. I know the things which they want. 나는 그것들을 알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고 있다. I know the things which they want. 로 바꿨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묻는 문제는 안 좋은 문제야. 사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물음표를 할지 말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 문장 하나로는 부족해요. 긴 글 속에 있어야지. 긴 글 속에 있는 what은 그것이 진정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고 나서 이 말을 하던 순간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물음표가 생기면서 말한 건지 물음표 없이 말한 건지가 원래는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w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출제는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따로 하는 학습지 같은 거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익혀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알맞은 말을 고르라니 어쩌는 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표현은 없죠. 여기에 상자 A의 3번에 I bought at that store 할 때 that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몇 번 that까지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4번까지 배웠죠? 그렇죠. 1, 2, 3, 4 중에서 뭐 하는 that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지시사. 그렇죠. It's not that cold. I know that he was angry.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여기까지 배웠죠. 됐습니까? 사실 so that도 배웠지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베이킹 쿠키즈 보이는데 이거 베이킹 이거 1번인지 2번인지 해주시고요. 제이콥이 한 말이 나를 실망시켰다. 언제 한 말이 언제 실망시켰을까? 지금 대답하는 시간 아니고 생각하는 시간. 네. 맞습니까? 갑자기 이거 왜 따지지? 갑자기 왜 따지고 있지? CJ 지금 이 문법에서 왜 따져야 되지?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네 관계대명사를 뽀각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되죠. 근데 접속사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CJ 일치죠. 내가 수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할게. 언제 들은 걸 언제 말하려고 하는 걸까? 는 뭐 눈에 보이네.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라. 어이구, 성모야. 인사했어, 얘랑? 인사했어? 누구랑 인사했는데?
You'd better. 그렇지. You'd better. 니들도 만난 적 있잖아. 처음 봐? You'd better? 오케이. You should better인가? You'd better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You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요. Had better. 모르는 친구들은 찾아오시고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Had better. 그렇죠. You'd가 You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어. Would라고 말하는 친구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야. Had better입니다. 근데 여기는 You had better. 됐습니까? 그다음에 줄리엣이 말한 것은 사실이고 언제 말한 것이 언제 사실일까? 이 반지가 내가 오늘 산 것이다. 언제 산 게 언제 반지일까? 많이 웃기네. 아유 따져야 되죠. 자 그다음에 포커스 64 다시 관계대명사 문법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래요. 자 이 교재에서 할 때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나온 적은 없는데 난 그동안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 정리해 주세요. 자 관계대명사의 생략 같은 경우에 생략이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법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가능하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경우엔 가능한데 어떤 경우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 있죠?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목적격 관계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됐습니까? 목적격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일 깔끔하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렇죠. 두 문장 분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능한 경우 뭐가 있었냐? 좀 예외적인데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각 보면 문해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이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해서 뭐 생략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이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친구들 자꾸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 불가능한 경우에 나오겠죠. 불가능한 경우 어떤 경우? 주격 관계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격 관계사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땐 그 녀석들을 한꺼번에 둘이 같이 없앨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격 관계 되면 불가능한 경우 하나 했고요. 또 어떤 경우도 안 되더라. 소유격 관계사도 생략이 안 되죠. 그럼 또 어떤 경우에 안 되더라. 의문사 말고 관계사 모두 생략할 수 없다. 관계사 what도 생략할 수가 없다. 누가 물어봤어. 야 관계사 what은 도대체 왜 생략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주 깔끔한 그렇지. 뭐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명사가 사라지는 거죠. 명사가 사라지면 뭐가 하나 사라지는 거야? 어를 하고 있는 애가 없어지죠. 주어가 없어지거나 또는 보어가 없어지거나 또는 목적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어, 보어, 목적어는 없으면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뭐 봅시다. 목적격으로 사용된 관계대명사 who, whom, which,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서 예문이 세 개 나오네요. 그러면 뭐 예문 뭐 볼 건데 뭐 당연히 요렇게 요런 형태적인 특징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총알 자국 좀 총알 자국에 표시합시다. 총알 자국에 표시합시다. 여기 총알 자국 있죠? 그쵸? 여기 총 맞았잖아. 여기 있던 애. 그쵸? 헤드샷 맞았죠? 여기는 어디 총 맞았지? Recommended 뒤에 총알 자국 있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어디에 총알 자국 있습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는 게 맞아. 여기에다가 뭘 넣어주는 게 맞을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총알 자국은 U 뒤에 있죠. 여기 헤드샷 맞고 없어졌죠. 됐습니까? 이 총알 자국 빵! 이 빵! 총알 자국 리얼하게 그리지 뭐 이렇게. 됐습니까? 목적격이니까 총알 자국 하나씩 다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계속해서 관계사 뒤에 뭐가 계속 보여? 누가다가 보이죠. 이게 바로 무수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인데 이것만 가지고 다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려면 뭐 해보라고요?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문장. 일단 뭐 0단계 해봅시다. Mandy is the girl whom I play badminton with every day. 0단계 Mandy는 뭐다? 여자다. 뭐 어쨌든 어떤 내가 매일매일 함께 배드민턴을 치는. 됐습니까? 멘티는 내가 매일매일 함께 배드민턴 치는 여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거 할까 말까? 그거 해? 안 해도 되죠. 그렇지. 그게 뭔데? 내가 그거 하자는데 그게 뭔데? 그렇죠. 그 관계사 관계 대명사 저리 문장의 중간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해야죠. 왜냐하면 그걸 하는 게 문장의 파악, 문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기 때문에. 하지만 얘는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뭔데? 초간단 버전. 됐습니까? 초간단 버전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두 문장 뽀각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더거리, 여기에 일단 뒷부분을 안 쳐다보고 얘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총 세 가지가 있죠. 뭐가 되거나, she가 되거나, 소유격에 her가 되거나, 목적격에 her가 될 수 있죠. 근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1번 문장은 뭐고, Mandy is the girl 더하기 and I play badminton with her every 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확실하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죠.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whom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더 있죠. 오케이.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지금 얘기하면 선행사가 뭐이면서,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뒤에 나온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일 때, 목적격일 때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Mandy is the girl I play badminton with every da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예방접종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여기 윗이 있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해도 되냐 하면요, 내가 만약에 이제 만약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I play badminton with her every day. 이런 문장이 그냥 있다 치자. 그럼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끊어 읽기 시키면 누가 나 I play what, how, with her, how often 이렇게 되죠. 이게 한 덩어리 되는 게 자연스럽잖아 원래는. 그쵸? 그래서 요거에 또 다른 버전은 뭐가 있냐면요, Mandy is the girl with whom I play badminton every day 도 가능합니다. Mandy is the girl with whom I play badminton every day 도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다고요. Mandy is the girl
with whom I play badminton every day 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그때 여기에 with이 따라오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는 여기에 who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돼요. 뭐밖에 안 된다? with whom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한다 했죠. 뭐 관계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이면 생략된다더니 갑자기 또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온다고요. 전치사가 따라오면 생략 안 되고 무슨 격밖에 안 되냐? 목적 후도 안 돼. with who 이런 거 없어. with he 본 적 있어? with him 해야 되죠. 그러니까 with who도 안 되고요. with whom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할 거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울 예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stayed at a hotel which Tom recommended to us라는 표현이 보이죠. 0단계 우리가 머물렀네요. 어디 머물렀어요? 호텔에 머물렀죠.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 탐이 우리들에게 recommended 뭐 해줬던? 추천해줬던 recommend 추천하다. 우리는 탐이 우리에게 추천해줬던 호텔에 머물렀다. We stayed at a hotel which Tom recommended to u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목적격인지 찾아보려면 두 문장 분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할까 말까? 할 필요 없죠. 관계사절이 문장 끝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고? We stayed at a hotel 더하기 and Tom recommended it to u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om recommended the hotel to, hot, to us. 됐습니까? 이 자리에 it이나 더 호텔이 있으면 안 된다고 때려잡아라고. 됐습니까? 그럼 때려잡을 뭔 놈이 없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에 있는 호텔이 it도 될 수 있고 it도 될 수 있고 it도 될 수 있었는데 목적격 it이 됐고 사라졌으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네요 선행사가. 오케이. 선행사가 사물이고 관계사의 격이 목적격일 때 선택지는 총 뭐뭐뭐가 있었다?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We stayed at a hotel. Tom recommended it to u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혹시 요거 여기에 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봤나요? You 앞에 뭐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 Do you like the new shoes that mom bought you?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잘 없을 것 같아. 뭐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for가 있는 게 자연스럽죠. 그럼 여기 for를 넣으면 총, 야, 총알 자국 위치를 바꿔야 되겠다. 야. 여기 총알 자국이네. Do you like the shoes that mom bought for you? 하고 싶은 말, 뭔 얘기냐? 0단계, 너는 마음에 드냐고 묻고 있죠? 무엇이 마음에 드니? 그 새 신발들. 신발들이 어떤 신발인지 얘기하고 있죠? 어떤? 엄마가 너에게 사줬던 너 엄마가 너에게 사줬던 신발 마음에 드니 됐습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이 녀석이 목적격인지 증명해야 되겠죠? 할까 말까? 초간단보는 할까 말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고? Do you like the new shoes? And mom bought them for you겠죠. Mom bought them for you. 이 자리에 them이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뭐 더 new shoes가 복수인 건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new shoes가 they도 될 수 있고 there도 될 수 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them으로 mom bought them for you.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녀석이 없어졌으니까 목적어 관계대명사고. 그렇다면 얘 쳐다봤죠? 얘 쳐다보라고 한 이유는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that도 있고 넌 수업할 때 내 눈치 좀 그만 보고 네 눈치를 봐. that도 있고 위치도 있고 생략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like the new shoes? Mom bought for you. 이런 표정이
가능해진다. 생략된 버전이 가능해진다. 됐습니까? 헤이, 이렇게 순서에서 눈치를 왜 이렇게 보냐? 내 눈치 보지 마세요. 됐습니까? 뭐 강생이 훈련합니까? 강아지 훈련할 때는 주인하고 계속 이제 주인 눈치 보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콜을 하라는 건지 빵야를 하고 싶은 건지 기다리를 하라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일본말이 또 있네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가 있고 뒤에는 분사구가 넘는다? 이게 뭔 소리야? 됐습니까? 여러분들 분사구에서 분사라는 말을 알죠? 그렇죠? 분사라는 말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치?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니 이거니 했을 때 그렇죠? 몇 번째 뜻일 때? 일하는 중인 이란 뜻일 때 뭐라고 불렀죠? 현재 분사라고 불렀죠? 그쵸? 어떤 사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중인 사람.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중인 하고 싶으면 Working at the bank 하면 되겠죠.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The man who is working at the bank 하면 되겠네요. 거기서 뭔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뭔 소리냐? The boy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0단계. 그거는 독해할 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문법 시간이니까. 뛰고 있는 그 남자아이는 신이나 보인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The boy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Okay,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문장도 바로 할게요. I bought a necklace which is made of gold. Okay, 그래서 0단계. 그렇죠. 내가 샀죠. 뭘 샀는데? 목걸이 샀어. 어떤 목걸이? 금으로 만들어진. 됐습니까? 난 금으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샀어. 금 목걸이 샀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 주격 맞죠? 오케이. 첫 번째 문장 할까 말까? 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한 버전은 뭐예요? 그것도 긴데. He looks excited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He looks excited. 그는 신나 보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뭐 남자애가 신나 보인답니다. 남자애는 남자애인데 뭐하고 있는 빗속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남자애가 신나 보인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라고 묻는다면 그렇죠?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The boy looks excited and he hits him 중에 and he is jumping in the rain. he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다? 주격이죠.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런데 뒤에 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생략이 가능한데 그럼 생략하면 왜 생략이 되느냐. 이 jumping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그렇죠. 1번이 뭔데? 빗속에서 뛰는 것이야 뛰는 중인이야? 뛰는 중인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다씨가 현재 분사라고 불리는 문법이 되면 내가 현재 분사라는 말 참 싫어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시가 무슨 시 됐다? 하다씨가 어떤 시 된 거죠. 근데 어떤 시 길이가 기니까 어디로 간 거야 지금? 뒤로 간 거죠. 됐습니까? The boy jumping in the rain looks excit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죠.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I bought a necklace and it was made of gold.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샀는데 뭐 금으로 만들어졌던 목걸이를 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만은 생략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뒤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made 몇 번째 녀석이지 이거? 세 번째 녀석이죠. make 3단 변신 뭔데? make, made, made인데 세 번째 녀석의 별명이 뭐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정식 명칭은 과거 분사. 아까 전에 점핑은 현재 분사죠. 어쨌든 현재 분사는 보이가 점핑 점프를 하는 거야, 보이가 점프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ing죠. 넥클레스 뜻이 목걸이인데 목걸이가 메이크를 하는 거야, 메이크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목걸이가 뭐 사람을 만들고 돌아다니나? 아니잖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ing형 분사가 아니고 pp형 분사가 와야 된다고요. 뭐 바뀐 무슨 시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I bought a necklace made of gol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때 메이드도 세 번째 녀석이었어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말이 있어. 뒤에 분사구가 남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분사구만 남는 것 같잖아. 분사구 말고 그냥 어떤 시 역할을 했는데 길어져서 뒤로 간 건 다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분사구만 남는 것처럼 설명해서 선생님 불만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장 하나. 더 보이즈 아 마이 프렌즈 데이 아 인 더 룸. 0단계. 그 남자애들은 내 친구들이야. 그들은 방 안에 있어. 1단계. 애들은 내 친구들이다. 그럼 방 안에 있다가 방 안에 있는 됐으니까 야 네가 관계사절 된대.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독립할 수 없으니까 종속절 될 거니까. 뭔가 마침표든 물음표든 없어지면 그게 문법적으로 종속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반복된 건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 얘가 자연스러운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하려면 그러면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야죠. 우리가 만든 문장이 방 안에 있는 내 친구들이었습니까? 방 안에 있는 남자애들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이 반복됐지만 우리가 선행사로 삼을 녀석은 이 녀석이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바뀌는 순간 얘한테 뭐라고 이름 붙여주자.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4단계하고 5단계가 똑같죠. 이게 뒤에 있던 게 앞에 와야 되는데 이미 앞에 있으니까 주차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고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In the room are my friends 가 될 텐데 근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The boys in the room are my friends 버전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the room인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The room is죠. 이지랄 하면 너는 방이 친구냐? 됐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는 얘를 보고는 뭐 문법적인 명칭을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알려드리자면 얘를 보고는 전치사 구라고 불러요. 얘를 뭐 앞제비씨라면서 여러분 초등 때 배웠잖아. 됐습니까? 전치사 구도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앞에 있는 who are 같은 것들이 생략될 수가 있다. 어쨌든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는 앞에 거의 대부분 주격 플러스 비동사들이 생략된 거다. 그래서 어떤 시 길어지는 방법 중에 분사구만 있는 것처럼 뭐뭐 하는 중이 빗속에서 뛰고 있는 중인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분사만 있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의 예로서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뭐가 더 있네요. 어이구야 이거 벌써 나오네. 2학년들이 알아야 되는 문법이래요 이거. 됐습니까? 이게 여기에 다 담기가 힘들어서 옆에 원래 여기에 써 있는 거 있죠. 여기 써 있는 거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원래 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양이 많을 땐 옆에다가 이렇게 뭐 케찹 소스 옆으로 삐져나오듯이 옆에 삐져나와 있습니다. 옆구리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양이 많아갖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아까 전에 내가 이거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거 있죠? 여기 설명하는 거 어디서 예방접종 했던 거냐? 아까 전에 여기에 위지 여기도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에 있을 때는
Mandy is the girl with whom I play, with whom I play badminton every day 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그걸 여기다가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써놓으니까 무슨 수학공식 외워야 될 것만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쓰인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정보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네. 목적격임의 첫 번째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따로 있어. 이거 틀림없이 이 대신 관계대명사 대신에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뭔 일이 생기느냐.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가 없으며 플러스 뭐도 안 된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 쓸 수조차도 없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유 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으면 대만 그냥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뭐 후, 훔, 위치 뭐 귀찮다. 다 대대 그냥 하는 순간 뭐 할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법을 가르쳐주면 가끔씩 머릿속에 어떻게, 아, 일단 예문을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예문은 이런 예문을 하고 있네요. Daegu is the city which 또는 that I was born in.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Daegu is the city which I was born in. 일단 0단계 어떤, 그렇죠. 대구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를 한번 써보면 내가 태어났어요. I was born. 그 다음에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그 도시에서 in the city 이렇게 되겠죠. 끊을게 하면 자 이거 두 문장으로 분리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대구 is the city 라는 문장 더하기 and I was born in the city 이 두 문장을 합칩니다. 합쳤더니 이런 문장이 태어난 거예요. 구미는 그 도시다.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0단계 1단계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반복된 거 대구 the city the city 인데 다시 1단계로 되돌아가 봐서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이 내가 태어났던 대구는 그 도시다 했습니까? 대구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했습니까? 대구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 했죠. 선행사 the city가 어울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야. 길게 최대한 길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같이 여기로 가는 말이야. 같이 이 자리로. 그래서 Daegu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같이 갔을 때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In which I was born 밖에 안 된다고요. Gum is the city. 아 참 Gum이라도 자꾸. Daegu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요 버전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이 자리로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인이 이렇게 옮기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위치도 되고 대도 되고 모두 된다. 생략도 되게 된다고 했대. Daegu is the city I was born in. 또 된다고요. 여기에 얘가 이렇게 끝에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 부를래? 살아있네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그쵸? 우리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할 때 살아있네 따졌던 것 같은데? 어, 형용사를 자꾸 내가 무슨 시라 그랬더라? 어떤 시라 그랬죠? 관계사절은 원래 문장이었던 녀석이 무슨 시 역할 수행한다고요? 어떤 시 역할 수행하는 게 관계사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또 살아있네.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이 끝에 있을 때는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 얘들을 관로 안에 넣어놨죠. 생략도 된단 말입니다. 세 가지 버전이 다 가능하다. 선행사가 뭐야 지금? 선행사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고 여기에 있던 in the city in it인데 얘가 총 맞고 없어졌죠. 그렇죠? 얘 전치사의 목적어죠.
전치사 인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격이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도 되고 위치도 되고 됐도 돼. 그런데 따라갔어. 대구 is the city in which I was born 하면 빼박 뭐밖에 안 된다? in which 밖에 안 된다. 생략도 안 되고 됐도 안 된다. 됐도 안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법을 가르쳐주면 지금 여기에 2번 관계대명사 전치사가 있을 때 전치사가 따라 나왔을 때 관계대명사 대명사 that은 못 쓴다 그랬어. 그러면 이 문법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떻게 때려 집어넣느냐. 이걸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럽니다. 여기에 대 쓸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쓸 수 있죠. 왜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얘는 지금 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시사로서 여기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되실 때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대명사 되실 때. 여긴 어디 난 누구 하는 표정들이네요. 외워야 돼. 규칙이 좀 많아. 그래서 이 얘기 몇 번째 했지 지금? 첫 번째 했죠. 몇 번 남았죠? 일곱 번 남았죠. 됐습니까? 기대도 안 해. 지금 다 이해할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갑자기 왜 그러냐? 뭐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뭐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찾아라. 뭐 허즈번드 반대말은 알겠지 뭐. 이 차이니즈의 뜻 1, 2, 3 중에 뭔지 궁금하겠죠.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다시 써라. 이렇게 생략된 부분을 넣어서 만들 때는 반드시 뭐를 해봐야 되냐면요. 이 질문을 두 번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생략된 부분을 다시 넣을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두 번 하셔야 돼요. 하나는 눈에 보일 거고요. 나머지 하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다. 이것은 집이다. 이것은 언제 집이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가 언제 지었다? 이 질문 두 번 하셔야 되겠죠? 근데 뭐 다 있네 뭐. 그 다음에 그것은 그가 경매에서 산 그림이다. 그것은 언제 그림이다? 그가 언제 샀다? 이 두 가지 질문 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내가 어제 봤던 영화다.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를 좋아한다. 예, 뭐 아, 요거 보이네. 잠깐만. 여기 C에 2번 보세요. C에 2번에 저기 보면 요 녀석 보이죠? 요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예.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옥션이겠죠. 옥션. 어? 옥션? 옥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찾아보시고요. 옵션이 아니고요. 옥션. 옆에 다 써있는데 모르면 안 되겠죠. 뭐 요거 이제 표정이 요런 어머니일 때 표정이 어떨 것 같다. 근데 여기에 at 대신에 for가 오면 어머니 표정이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쵸? 여기 Bob painted a mother looking at her child 일 때 mother의 표정이 다를 거고 Bob painted a mother looking for her child 일 때 mother의 표정은 다르겠죠. 그쵸? 또 뭐 after 여기 왔을 때 또 엄마의 표정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looking at일 때, looking for일 때, looking after일 때 뭐. 됐습니까?
그래서 looking at일 때, 뭐 looking for일 때, looking after일 때 각각 해석을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안 써도 다 해올 거란 말이죠. 그쵸? looking at일 때, looking for일 때, looking after일 때. 오케이. 자, 지금까지 뭐였다? 관계사 중에서 관계 대명사였어요. 지금까지. 자, 지금부터는 뭐 얘기할 거다? 관계 부사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둘 다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하는 일은 똑같, 하는 일이 똑같다 그랬어, 내가. 하는 일이 똑같다 그랬어. 하는 일이 뭔데? 무슨 시동어리 되는 게 목표인데 얘들은 어떤 시 되는 거야? 하는 일이 똑같아.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자, 지금부터 설명할 때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 거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야, 얘가, 이런 식으로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야, 야 얘가 달고 들어가냐 걍 들어가냐 이 말을 할 거야, 야 얘가 달고 들어가냐 걍 들어가냐 이 말을 할 거야. 뭐 할 때? 두 문장 분리할 때. 야, 이 문장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가 다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걍 들어가겠냐 뭔가 달고 들어가겠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요. 뭐래? 야, 이 문장을 뭐 할 건데? 얘들아, 이 문장을 뭐 할 건데? 두 문장 분리 할 건데 얘가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지금 설명할 때. 얘가 누굴까? 어? 얘가 뭘까? 문법적인 명칭이 있었는데. 그렇지. 선행사. 됐습니까? 그러면 달고 들어가냐? 뭘 달고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걸까? 그렇지. 전치사. 됐습니까?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내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뭔 소리 할 거냐? 지금부터는 관계부사라는 거 하는데요. 관계부사인데 어쨌든 무슨 말이 붙었다? 부사라는 말이 붙었네? 됐습니까? 자, 지금 묻는 건 부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지금 설명하는 건 부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용어에 부사란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에 대한 얘기하는 건가? 아니야. 계속해서 무슨 시 되는 거 얘기할 거야. 하다 누가 뭐뭐 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내가 태어났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태어났던 도시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방문했던 나라, 내가 갔었던 나라, 내가 가본 적이 있는 나라, 내가 방문해본 적이 있는 나라 이런 얘기 계속 할 거야. 됐습니까? 계속해서 형용사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관계부사 중에서 when, where가 나왔으면, 관계부사 1에 when, where가 나왔으면, 관계부사 2에서는 how나 why 나오겠죠. 그쵸? 그 중에 why하고 how가 나와있네요. 관계부사 2에서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끝이 나네요. 뭔 하나 없네. 아니네. 다 있네. when, where, how, why 다 있네. 됐습니까? 자, 관계부사 when, where. 관계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뭔 소리야? 이렇게 써놓으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하지. 됐습니까? 관계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말은 뭐 했을 때 얘기야? 관계부사는 두 문장 분리하면, 에? 두 문장 분리하면 접속사 하나, and나 뭐 but이나 because 같은 거
뭐 내용에 따라서 end나 but이나 because 같은 거 플러스 선행사가 자 계속해서 형용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뭐는 존재한다 선행사 계속 존재해 선행사가 뒷문장 속에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야 된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명사에 뭘 붙여야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전치사를 붙여야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and나 but이나 or나 so나 because 같은 거 플러스 뭐에 대한 대답? 그거 내가 집어넣어놓으라 그랬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지 선행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뭔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겠죠 예문 보면 돼 그냥 됐습니까? 이게 말로 써놓으니까 오히려 더 헷갈려 막 됐습니까? 자 관계부사 when 선행사가 뭐 자 이 설명 난 반댈세 됐습니까? 이 설명 나는 반대인데 일단 써있는 대로 보자 뭐 선행사가 뭐 the time, 뭐, the day, the year 일 때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된대 오케이 그래 놓고 예문 뭐가 나와 있냐 I remember the day my sister was born on the day 됐습니까? 내 생일날 내 생일날 뭐라고요? On my birthday 화요일날 On Tuesday 됐습니까? 예, 갑자기 이걸 왜 할까? I remember the day my sister was born on the day 내가 언제 기억한대? 내가 현재 기억하죠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날을 기억하죠 아이고 여기 쓰면서 해야 되나? 알았어 뭐 My sister was born on the day. 나의 누이라고 할게요. 여동생 할까요?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나의 여동생이 그날 태어났다. 몇 단계? 0단계죠. 오케이, 그 다음 단계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단계에서 다시 이제 문장들을 보면서 야, 네가 이렇게 할 거래. 됐습니까? 그 다음엔 다음 단계 the day.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면 돼? 위치로 바뀌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얘가 여기로 자리를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할 준비 끝 선행사 뒤로 들어갈 준비 끝났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된다 I remember the day which my sister was born o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on이 얘를 따라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버전도 된다고요 I remember the day on which my sister was born 된다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뭔 얘기하는 거냐 on which를 한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on which를 왜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on the day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테니까 on the day 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테니까 자 my sister was born on the day 완벽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벽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벽한 문장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어쩐지 표정들이 안 좋더라. 아, 이거 빨리 한꺼번에 끝내야 되는데. 에이, 똥개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니들이 늦게 와서 어차피 오늘 늦게 시작했어.